잊지 못할 그날. 신인자.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의 일이다. 20년 동안 혼자서 어린 남매를 키우느라 세월이 어찌 가는지 모른 채 그날도 주어진 직장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야 한숨 돌리게 되었지만 딸하고 단둘이 살아가면서 어딘가 가슴 저편 한 구석이 채워지지 않아 나도 모르게 손으로 가슴을 자꾸 쓸어 내리게 된다. 어미를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목소리 듣기도 어려우니 참 가슴이 애이는 것은 내가 별난스러운 것일까. 아들들이 장가가면 다들 그러는 건가. 남편하고 헤어졌어도 자식들 자라는 게 예쁘고 가르치는 것에 열정을 쏟기에도 부족해 빈 자리가 아쉽지 않았던 내가 왜 이럴까. 조금씩 기울어져가는 내 모습을 지켜 세우느라 안간힘을 써본다. 그날도 마지못해 겨우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이 가까워지자 모처럼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생각한다. 쇼핑 좋아. 얼굴과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나서는데 아 깜짝이야. 누구지? 너희들 뭐야?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자동차 키인데? 설마 차를? 맞아요 엄마. 엄마 차 바꿔드리려고요. 어머니 그동안 작은 차 타고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일 먼저 바꿔드리고 싶었대요. 나도 모르게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그냥 아들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만 있었다. 엄마, 차 있는 대로 가요. 저기 있어요. 어우, 큰 차네. 색도 모양도 정말 예쁘다. 근데 비쌀 텐데. 엄마가 운전 좀 하실래요? 아니, 괜찮아. 아들이 나에게 키를 건넸지만 나는 작은 경차만 운전했었기에 중형차를 단박 몰기에는 좀 겁도 나서 사실은 자신이 없었다. 차 키를 다시 아들에게 주고 며느리와 뒷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며느리 손을 꼭 잡았다. 소연아, 고맙다. 아들은 엄마니까 그렇다 치고 내 허락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말이야.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께 차 사드리고 싶다고 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진짜 소연이한테 고마웠어요, 엄마. 며느리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고 겸연쩍게 미소지는 아들의 눈가도 붉어졌다. 나는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어디 가서 저녁 먹기도 민망해 집으로 향하여 대충 차려 먹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나저나 너희들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썼니? 엄마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 고3 때 엄마가 작은 차 갖고 등치 큰 내 친구들 꾸역꾸역 태워서 집에 데려다 줄 때 되게 뿌듯했어요. 그때 내가 돈 벌면 엄마 차부터 바꿔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시 공부할 때 돌돌 소리 나는 차로 시험 치르러 왔다 갔다 데려다 줄 때 내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고시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랬어? 네. 그랬구나. 아무튼 정말 고맙다. 아끼면서 애지중지 잘 사용할게. 한두 푼도 아닌데 며느리가 동의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
솔직히 며느리에게 더 고마웠고 미안했다. 결혼하더니 전화도 잘 안 하는 아들이 야속하기만 했는데 이런 큰 마음을 가진 줄은 몰랐다. 오히려 열심히 사느라 이 어미에게 전화할 시간도 부족했을 것이구나 라고 내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이제부터 응원을 해줘야겠다. 항상 파이팅하며 잘 살아가라고. 이 어미에게보다는 색시에게 더 잘해주라고. 고맙다 아들. 사랑한다 며느라.